두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은 맛. 이 매운탕에 대한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근데 왠지 얼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죠. 네. 6년째 자연인과 밥상을 함께해온 승윤 씨의 예감이 맞았을까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맛있어. 와!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오히려 더덕이 들어간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자, 승윤 씨 오늘 사연 한번 가봅시다. 네. 근데 가방이 귀여운데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이거 수학여행 다닐 때 그거 가지고 댕기던 거였는데 간대로 왔지. 산에 댕기면 네. 적으니까 갈거 치지 않아가지고 이제 깜찍하네요. 깜찍해. 이 산에 가 있던 말에 이거 메고 다니는데. 네. 가시죠. 풍요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곳. 매일 찾아 누벼도 마냥 좋기만 한 그곳으로 승윤 씨를 안내하는데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더욱 넉넉해진 산은 또 어떤 귀한 선물을 내어줄까요? 이 산은 우리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자란 산이라 가지고 너무 산은 흔하지 뭐 이렇게 하루 다 다녀가지고 뭐 뭐가 있는 것까지 싹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형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고. 자, 깊은 산에 인간 내비게이션이라 자신하는 자연인 오늘 왠지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여줄 것은 불로초라고 알려진 귀한 약재라고 합니다. 오, 영지! 영지 아시네? 오, 영지! 야, 자연인, 귀한 자연산 영지가 있는 것도 깨고 계셨네요. 와, 여기 되게 큰데요? 그지, 좋지. 왜? 네. 여기 산 많아, 여기. 영지는. 이게 피로 회복이 좋잖아요. 네. 아, 이게 피로에서 뿐입니까? 각종 혈관 질환과 심장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는 영지잖아요. 오, 좋다. 아, 진짜 이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죠. 예. 네. 우리 아들이 지금 이거 저 수호서 그 식당에 일하는데 이거 좀 챙겨줘야겠어요. 아버지가 챙겨주는 영지. 아, 좋네요. 아, 그래도 이게 산에 오셔서도 이렇게 아들 생각 나나 봐요. 아, 나죠. 많이 나죠. 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받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그 딴 거 차도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처음부터 귀한 영지를 보여주셨으니 그 다음은 어떤 걸까요? 여기 뭐 하나 있어. 뭐요? 도독? 네. 오, 이 야생 도독. 야생 도독. 와. 원래 이게 야생 도독은 좀 크기가 작잖아요. 적죠. 확실히 적죠. 제가 그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꽤 된 것 같다. 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크기는 조금 작아도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재배 더덕과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이야, 향이 안 맞다, 혹시.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좋은 이 더덕의 향기.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초라 이 계절에 딱 좋은 건강식이네요. 진짜 이거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네. 이 산에 오면은 부대도 한 푸대씩 해왔었다고. 한 푸대요? 네, 한 푸대요. 그렇게 많았다. 이게 우리 이거 까먹기 힘들어가지고 네. 많이 캐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이제 귀하니까 네. 고맙게 생각하고 가지고 가지 산에 오면. 이제 자연인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를 꼭 해야 한다는데요. 험한 길도 정말 잘 가시네요. 아이고, 얘 뭐 젊었을 때 이거 뭐 날아다녔지 뭐.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에 또 귀한 약재가 있는 법이죠. 와, 여기 아주 뭐 있네. 예? 아주 있어. 뭐요? 오! 이게 처음에 송이야. 오! 저 너 송이. 여기. 마지막 송이다. 저도. 오! 저 또 있네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오! 아, 이 늦게 와서 발견이 되네 이게.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송이 있네요. 일자로 만나기도 하고 옆으로 쭉 터지기도 하고. 이 처음에 이 송이 봤다니 이게 지역이 지금. 야, 하나도 보기 힘든 송이를 네 개씩이나. 야, 성인병과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니 이게 진짜 보물 먹거리네요. 늦어져야 된다고. 고자 때문에 내년에 또 이게 나게. 와, 굽다. 와. 성우 씨 이리 한번 가봐요. 또 이게 이 최고 좋은 거 써 이게. 이거 가시 안 폈네요. 아주 안 피고 이게. 네. 이건 A급이야 이게.
네. 이거 한번 캐보시라고. 아, 제가요? 네, 여러 가지 아까 저 캔식으로. 알겠습니다. 가시 피지 않은 건 송이 향이 더욱 진하다는데요. 자, 승희 씨 조심조심. 네. 이야, 이건 진짜 좋네. 이건 진짜 이거 늦게 이런 게 나오네 또. 향이 어때? 이야, 정말 진해요. 좋지네. 예, 진짜. 아, 향이 좋지요. 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겠는데요. 진한 송이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흔히 빠진 게 이게 우리 저 어릴 때는. 아, 그래요? 어, 굉장히 많았지. 그때는 이게 돈으로 팔고 사고 안 했다고 그래. 흔해서? 흔해서. 그때 송이 그렇게 따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은 이게 돈이 되니까 엄청 귀하잖아요. 굉장히 요즘에는. 비싸고. 네. 성우 씨가 진짜 복이 있네 이거. 아,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아. 자, 귀한 송이는 신문지에 잘 싸서 가져가야죠. 아, 아직이 마지막 송이 같은데 이제 내려가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뭔가 아쉬움이 남네.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아, 욕심 그만 부리고요. 얼른 따라가요. 얼른. 자연이 놓칠라. 로이철. 그런데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들를 곳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가기 전에 고기 좀 잡아 갑시다. 고기요? 네. 아, 여기서요? 여기 산에서도 이렇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가끔 낚시해가지고 고기 갖다 여는 게 새끼도 까가지고 고기 이거 많아. 어린 시절 친구들과 고기 잡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연못인데요. 구덩이를 팔 때 나온 돌들을 쫙 둘러주니 정말 멋지네요. 여름철 물이 많이 흐를 때 계곡에서 잡은 꺽지, 버들치들이 있다는데요. 아, 직접 들어가서? 아, 직접 들어갔어. 고기는 역시 물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잡아야 제맛이죠. 승희 씨, 잘할 수 있죠? 승희 씨가 이거 써요. 네. 제가 뜰까요? 여, 바위에 막 숨어있기 때문에 네. 내가 고기를 못 테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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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들아.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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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오네. 오, 막 들어오죠. 아, 근데 조금 작은데요? 이 꺽지도 많이 해놨는데. 어, 거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거기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에 좀 큰 게 잡혀야 될 텐데요. 들어와! 들어와! 오! 오! 많이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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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오! 아이, 뭐야. 난 또 큰 꺽지 몇 마리 좀 들어온 줄 알았네. 승희 씨, 여기. 대박. 저기, 저기, 내가 있잖아, 모일 테니까. 예. 아, 로스 뭉 떠버려. 어이! 어이! 놀래가지고 딱 들어온다! 들어왔다! 오! 또 몇 마리 들어왔네요. 몇 마리 또 들어왔네. 일국수산 버들치. 버들치. 그래, 아무래도 오늘은 크기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해야겠네요. 아, 이 정도 돼서 이제 갑시다, 내려갑시다. 둘이 먹기엔 충분한 먹을거리를 구해온 오늘 저녁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자, 매운탕 끓입시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 불을 피우는 동안 조금 전에 잡은 고기들을 손질해 오셨네요. 무부터 썰어 이거. 아, 매운탕에는 무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시원한 맛이 나겠지. 내가 매운탕은 잘 끓이냐. 이래 해도 맛있을 거야 이게. 어이, 강한 자신감. 그렇지. 고추장 너무 많이 해도 이제 너무 다니까. 매운탕에 얼큰한 맛을 내줄 고추장과 감칠맛을 책임질 된장을 넣어주고요. 자, 여기다 이제 고기를 넣고. 그리고 손질한 고기를 넣어서 먼저 푹 익힌다는데요. 이제 채소를 좀 준비해 놓을까요? 네네. 아, 그냥 큼직하게? 큼직하게 썰어야지. 뭐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좀 귀찮은 것도 있지. 언제 산에서 그걸 갖춰가지고 대충대충 음식은 대충대충 해가지고도 맛있어요.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일하면서 틈틈이 아이들의 끼니까지 챙기다 보니까 늘 바쁘게 요리하는 것이 습관이 됐대요. 오랜 기간 때 애들 이거 다 해먹었어요. 그래도 이 솜씨가지고도 애들 맛이 떨었어요. 이건 뭐예요? 방풍 아닙니까 이게. 아, 방풍. 아, 방풍이 들어가요? 원래는 이 어제 뭐야 방아잎 해야 되는데. 아, 어차피 방풍도 방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지, 방자 들어가니까. 그냥. 비린내 좀 많이 잡히지 그래.
그래요. 산에선 일단 주변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죠. 아까 우리 산에서 겨운 이 더덕 아니야? 어떻게 발견한 거? 이거 담요 보시다 어떤 맛이 나나? 아, 더덕을 매운탕에 넣으신다. 나도 처음 여보는 담. 딱 왔으니까 여보자 그래도 향이 나나 안 나나? 아, 뭐 그러시죠. 또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얼큰한 매운탕과 알싸한 더덕향의 만남.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는데요. 채소를 준비하는 사이에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고추도 넣고 방풍. 방풍. 방풍이 대신하죠. 아유, 뭐. 우리 애들 좋아해가지고 사먹기도 하고 많이 먹었지.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그게 익숙한가 봐, 애들이. 두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은 맛. 이 매운탕에 대한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근데 왠지 얼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죠. 네. 하도 많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오늘 구해온 더덕과 버들치로 끓인 더덕 매운탕. 맛있겠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6년째 자연인과 밥상을 함께해온 승윤 씨의 예감이 맞았을까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맛있어. 와!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오히려 더덕이 들어간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비린내가 안 나죠, 딱.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이게 방풍잎 때문인지 더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덕 때문 같아요. 더덕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야, 국물 끝내준다 진짜. 와, 얼큰하고 시원하고. 야, 확실히 이게 매운탕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많이 해봤지 이게 됩니다. 맛을 잘 내시네요 아주. 뜨끈하고 얼큰한 매운탕 국물에 옷 속으로 파고들던 쌀쌀한 밤의 한기가 녹아내립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던 음식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생각 많이 나요. 이거 보면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이게 매운탕 보면. 그래도 뭐 엄마 그치 뭐 해줘도 아버지가 투박한 손실을 해줘도 네.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래 고맙더라고. 최고 많이 해준 게 뭐냐 그 닭도 도리탕 그거 하고 오뎅 그거 뭐 위주로 그것만 해주다 보니까 얘들 요즘 오뎅 지었을 거예요. 먹는 거 제대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두 자녀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자연인. 최선을 다해 키웠어도 부모란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한 게 많은가 봅니다. 제가 이혼할 때는 사이에 좀 그 뭐 이혼하면 있잖아요. 좀 애들이 길에 못 그 있잖아요. 그 시선들. 시선들. 그걸 숨기고 다녀야 되니까 학교라.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뭐 오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 좀 바꿔주세요. 그래 나 좀 안 도왔다. 애들이 그게 최고 힘들었다더라고. 나도 힘들었고. 한창 감정이 예민할 나이에 아이들에겐 세심하게 보듬어줄 엄마가 없다는 것보다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이 더 큰 상처고 아픔이었겠죠. 그거 뭐 애들 학교 등기 때 내는 거 있잖아. 공과금이나 뭐 네. 이런 거 뭐 또 뭐 식대 이런 거. 이거를 뭐 먹고 살기 힘든 그거 많이 미웠지. 그래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영수증 한 번 가져왔더라고. 고등학교 때 이거 이 자기 이게 최고 기대요 이게 안낸 게. 아 그동안 그 미납금. 미납금. 그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가 돈을 융통해가지고 학교 가서 내가 직접 갚았지 애들. 근데 애가 그 무슨 말 그래도 당당한 게 아버지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재고 길었지만 괜찮다 이렇게 하더라고. 또 아이들이 속이 참 깊었네요. 깊었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다독이며 바르게 커준 아이들에게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제분들은 지금 어떤 일이에요? 지금 이제 딸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한다고 공무원 시험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그 음식 배워가지고 요리 배우고 있어요? 형님 닮았으면은 뭐 요리 잘할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또
아버지 밑에 크다 보니 음식을 좀 많이 해먹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요리고저거 해보다니까 음식에 관심이 많이 가지더라고. 전화는 힘들다더라고. 그렇지만 이겨낸다더라고, 지금. 나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식별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내가 다시 일하는 식으로 또 시작하고 뭐 자꾸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은. 뭐 좀 젊잖아, 애들은. 뭐 나이도 있고 그게 다 자꾸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진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 아이들도 꼭 잘해낼 겁니다. 깊은 산 속에도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치, 사실 추웠지? 좀 쌀쌀하더라고요. 나도 네. 사실 춥더라고. 그죠? 아, 이제 많이 추웠어. 예. 점점 자, 추워질 텐데 이제. 이제 그 뭐 나이도 떼야 되니까 한번 장작기도 한번 펴볼까? 아, 이거 좀 오랜만에 펴는 건데. 오랜만에 펴봐. 예. 아, 뭐 이 정도야 뭐 잘 나가겠네요, 이거 나무 딱 보니까. 예. 큰 소리 치는 게 어째 좀 불안한데? 오! 바로 이거잖아요. 야, 이 나무가 쪼개질 때 이 쾌감. 쾌감이. 속이 후련하지? 예. 네. 어휴. 아. 하늘이 파랗구나, 오늘따라. 딱 보니까 마당쇠 싹 추실 것 같은데. 힘들어. 아, 어깨 힘이 들어가지? 형님, 나도 한번 펴보자. 나 큰 거 한번 펴볼게, 이거. 큰 거. 아, 이거 단단히 자극 받으셨나 본데요? 이걸요? 쪼개질 것 같아, 한쪽. 하, 이건 제가 자연인 6년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나가겠지? 안 나갑니다, 이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도 한 배워 도전해 보자, 한번. 좋습니다. 도전 안 해봐. 도전! 도전! 어, 이거 안 나갈 텐데. 자, 자연인 실력을 보여주세요. 오. 오! 오! 되잖아. 우와! 오, 이게 되네? 되지. 서윤 씨는 한 방에 나갈 것 같은데, 이거가. 이? 힘이 좋으니까. 승윤 씨,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요? 그거 될까? 이거를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를. 아, 이거 그냥 또 한 방에 또 날려버려야죠, 이거. 이야, 이거 도전한다고? 이거. 무리, 도전하다 해줘야지. 무리 같은데. 여기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겼다. 자. 도전! 아, 될까? 오! 야, 뭐야, 저게? 뭐? 이 정도입니다. 오늘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뭐, 더 할까요? 이제 또 연통을 또 달아야 돼. 아, 연통을요? 그래, 이제 겨우 준비, 나무를 폈으니까. 아, 난로에 연통이 빠져 있었지. 아, 그걸 해가지고 한번 떼봐야지, 그러면 또. 자, 가지고 갑시다. 올해 첫 난로는 승윤 씨와 함께 피우게 되겠네요. 승윤 씨 한번 끼워봐야죠. 네네네. 자,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되나요? 이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네. 어, 됐다. 그, 이빨 옆으로. 자, 이제 여기 일이 이제 나갈 건데, 아. 그 미인이 지금 또 없어지네. 아이고. 이 연통 구멍이 여기 있거든. 아, 이거 오늘 설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승윤 씨 왔을 때 설치해버려야지. 아, 그, 그. 이쁘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요. 차, 산속에서 이거 차 보면 이거 즐거워. 아, 이건 다른 데다가 걸어놔야 되겠네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설치해놓고. 자, 이제 연통을 연결해서 밖으로 빼주는데요. 어, 근데 연통을 상당히 길게 빼네요. 아, 일부러 길죠. 길게 빼야. 네. 이 열기가 이제 길게 나가니까. 네. 아니, 보온도 더 된다고, 이게. 더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통 기니까. 이거 매년 설치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자꾸 뒤로 길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내년쯤에는 한 저 방까지 가야 되네요. 오히려 또 써보고 이제 또. 또 거기로 또 저쪽 가서 됐지. 난로 피우는 거 하나에도 자연인의 산속 생활 노하우가 담겨 있었네요. 연통 이음새는 연기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막아줘야 한대요. 빈틈 없이. 빈틈 하나 없네. 꼼꼼하게.
여기 이제 T자니까 네. 이 바람 방향 때문에 아. 돌이 이제 이것도 이렇게 끼워야 돼. 마지막으로 T자 연통까지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지금 아래로 가서 불 한번 떼볼까요? 아, 네. 설치했으니까 한번 네, 불 떼봐야지. 아, 일단 불쑤시개가 좀 필요한데. 종이요? 네. 뭐 종이 같은 거? 저걸 쓸까? 어떤 거요? 이거. 오! 그 불쑤시개를 쓰신다고요? 야, 뭐 아깝지만 이거 뭐. 안 돼요! 이제 뭐. 아니, 그래도. 이거 사실 좋잖아. 아니, 이제 추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 뭐 이거를. 추워 내가 옷을 입혀줄 수는 없고. 아,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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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지만 뭐. 아유,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말이야. 아이, 그래도 이 아리따운 여인 덕에 집안에 금세 따스한 기운이 퍼지네요. 어우, 여기 잘 나오네. 오! 아이고, 야, 성진 씨 덕분에 거의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아, 잘 되네요. 아, 잘 나오잖아. 아, 수고했어요.